글로벌 주요 뉴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다음 달 8일부터 입국자 시설 격리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의 규정상 입국자는 5일간의 시설 격리, 그리고 3일간의 자가 격리 등 8일간 격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다음 달 8일부터는 해외발 중국 입국자는 호텔이나 별도의 격리 시설을 거치지 않고 일정 기간 재택 격리 또는 건강 모니터링만 실시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또 중국 정부는 출발 48시간 전에 실시한 PCR 검사 음성 결과가 있으면 입국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또 공항에서 실시하는 건강 신고와 검역에서 이상이 없으면 곧바로 입국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 또한 없애기로 했습니다. 외신에서는 이번 결정이 3년간 실시한 제로 코로나를 풀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다라고도 보고 있는데요. 이 중국의 입국자 시설 격리 폐지 관련한 내용도 시장에서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3년 연속 신차 판매 세계 1위 자리를 지킬 것이 확실시 됐습니다. 니혼제이자 신문은 도요타의 올해 전 세계 신차 판매 대수가 2위인 독일 폭스바겐보다 214만 대가 더 많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도요타가 주력 시장인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판매 호조를 보인 점이 이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분석했는데요. 하지만 반도체 부족 등으로 전 세계적인 생산 정체는 여전히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속적인 반도체 부족과 또 중국의 코로나 사태 급증으로 불확실한 전망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탄탄한 소비자 수요 덕분에 11월 세계 생산량이 전년보다도 증가했고요. 또 세계 판매량도 증가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이 도요타 관련한 내용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인 스펙이 무더기로 청산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스펙들이 급격히 최근에 청산되고 있다면서 스펙 투자 열풍이 사실상 끝났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지난 2년간 약 300개의 회사가 스펙을 통해서 상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서 약 70개의 스펙들이 청산 이후 투자금을 반환하고 있는데요. 이 스펙 설립을 주도한 세력은 이달 청산 과정에서 약 6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봤고요. 또 올해 전체 손실액은 11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스펙 청산 관련한 손실액은 올해 1분기에는 약 1천만 달러였으나 3분기에는 1억 9천만 달러까지 늘었고요. 또 4분기에는 9억 달러까지 치솟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경기 침체 등으로 시장이 얼어붙자 뒤늦게 뛰어든 스펙이 잇따라서 청산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관련한 내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일본 전자제품 산업기기 제조업체인 캐논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 직원에 대한 기본급 인상에 나섰습니다. 캐논은 내년 1월부터 임원을 제외한 2만 5천 명의 직원들의 기본급을 7천 엔씩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일본의 소비자 물가가 약 4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데 따른 조처이기도 합니다. 고물가 행진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쫓아가지 못하면서 최근 일본 대기업들 사이에서는 캐논과 같은 움직임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류 업체인 산토리 홀딩스 그리고 제약 그룹인 메이지 홀딩스도 이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 기업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뷰였습니다.